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영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부산 남구 영호동 56도 SK뷰 아파트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6도 SK뷰 아파트, 자, 유명한 아파트죠. 106동 3202호 32층입니다. 대지권이 11.48평이고 건물 전용 면적이 25.7평, 건물과 토지는 일괄 매각입니다. 감정가가 3억 8,500인데 한번 유찰돼서 3억 800만원. 소유자와 채무자는 이시성을 가진 누구입니다. 자, 채권자는 현, 그리고 뒤에는 예,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건 접수가 2019년 1월 24일, 그러면 2019 타경이 되겠네요. 네, 2019 타경,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 24일 날 접수됐고, 그리고 10월 31일 날 1차 진행했으나,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아서 한번 유찰돼서 80% 가격인 3억 800만 원에 12월 5일 날, 지금으로부터 30일 후에 입찰이 진행될 겁니다. 자, 아파트의 외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뭐 대략 한 10년 정도, 예, 10년 조금 넘었나 그렇습니다. 방향은 남동향, 예, 남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주변 경관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아,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에 법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점유자를 조사해 봤으나 일단 임차 내역에 대한 조사 내용은 없다. 자, 임차인은 없는 것 같다. 자, 그러면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보면 예, 여기 현장에 가보니까 폐문부재로 사람을 만날 수 없었고, 관할 동사무소의 목적물 주소지로 전입 신고된 세대를 열람해 보니까, 자,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다. 그리고 문건 접수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다.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입 세대 열람을 했는데 그곳에 소유자 세대만 전입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소유자 세대가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추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자가 살고 있다 가정하고 예상되는 명도 절차를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낙찰가 계산에 반영한다. 자, 그런 의미에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 쭉 보면 경매 진행과 관련된 그 절차상 관계된 관계자들의 어떤 접수가 쭉 보입니다. 뭐 채권자 이해관계자 채권자의 보증서 제출, 집행관 현황조사 보고서 제출, 가압류권자 권리신고, 뭐 근저당권자 채권계산서, 채권자 주소 보증서 제출, 뭐 가압류권자 뭐 보증서 제출, 특별한 이해관계자나 또는 세입자 임차인에 관련된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기 현황을 보면 소유자, 현재 소유자인 이 누구누구, 자, 여기 있습니다. 있고, 근저당 2016년 1월 20일 날 현재의 1채권자, 첫 번째 근저당권자, 자, 이 사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 등기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 자, 이것은 다 소멸됩니다. 가압류, 압류, 임의경매 뭐가 많습니다. 자, 이건 다 없어진다. 자,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 자, 이 소멸 기준 권리 근저당 이후에는 모두 말소된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를 인수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이 무엇이 있는가? 자, 등기 사항을 보시면 인수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관리비,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연체 금액이 많으면 명도 협상할 때 영향을 미치니까 꼭 사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실에 각종 공과금이 관리비에 포함 여부인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아파트는 건축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비에 다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임차인은 조사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할 동사무소에 목적물 주소지로 전입된 세대를 확인해 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다. 점유 및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다. 자, 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명도는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일단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되겠죠. 자, 소유권자 세대를 상대로 이래서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강제 집행은 약 300에서 400 정도. 협의를 한다면 300만 원 이하에서 그냥 비용을 주고 내보내는 것이 최선이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동평행대 매물. 동평행대 매물 보면 4억 1000, 3억 7000, 4억 2000, 4억 3억 6000. 제일 저렴한 게 3억 6000, 제일 비싼 게 4억 2000, 6천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자, 이것도 고층이고 이것도 고층입니다. 물론 방향이 다르겠죠. 실제 거래된 사례를 보면 3억 7600, 3억 8000, 지금 호가하고 있는 3억 6000에서 4억 2000, 여기 보면 4억 1500도 있습니다. 인테리어 상태와 그리고 방향 등등 여러 가지에 따라서 3억 한 7, 8천이 중간 가격이고 중위권 가격이고 3억 3천도 하나 있었습니다. 1층 3억 3500, 호가하고 있는 3억 6천 정도가 예, 뭐 적정 가격이 아닌가, 3억 6천에서 한 8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게 해놨네요, 제가. 자, 3억 6천에서 8천 정도, 예, 가능하겠다. 자, 주변에 낙찰된 사례들 있는데, 같은 아파트는 2018년도에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분석했습니다. 5월 달에 있었던 1심 프리빌리지, 그리고 작년 12월 27일에 있었던 56도 SK뷰의 25.7평짜리. 자, 이렇게 두 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5층이고 하나는 19층입니다. 평형대는 둘 다 25.7평. 하나는 동향이고 하나는 남동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파트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정남향이고 여기 남동향. 같은 어떤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3차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 20대 1이었다. 3차까지 유찰됐다라는 것은 감정과 어떤 그 아파트의 현재의 거래 가능 금액과의 차이가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3차까지 가니까 20대 1의 경쟁률을 보고 있다. 그러나 2차에서 낙찰됐던 1신 프리빌리지는 4대 1이었다. 그럼 실제 수요의 어떤 그, 시장의 반응은 4대 1 정도가 맞는데, 3차까지 가서 가격적 어떤 이슈, 어떤 매력을 느끼게 만들면 이런 반응도 보일 수 있다. 즉, 물건은 좋으나 굳이 반드시 꼭 사고 싶은 물건은 아니다. 뭐 이런 시장의 반응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가격만 싸다면 20명도 입찰할 수 있는 시장. 자, 1심 프리빌리지하고 56도 SK뷰는 그 지역에서 그들이 평가받고 있는 그 평판이 전혀 다른 아파트입니다. 이게 56대 SK뷰는 조금 독특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두 가지를 보고 같은 어떤 선상에서 해석할 수는 없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정가 2억 9,500, 그리고 4억 3,6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2억 8천과 3억 8천. 낙찰가는 2억 4,520과 3억 5,700. 자, 87%와 93%. 56대 SK뷰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낙찰가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3억 6천, 가중평균 91.28%에 적용을 하면 3억 3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정의하면 3억 4,900. 그러니까 즉, 3억 3천에서 3억 4천 후반대, 뭐 4,900 정도 이 사이에 낙찰이 되겠다. 취득세는 1.1% 적용이 되고, 중간 가격인 3억 4천 정도 적용을 하면 취득세, 그리고 국민주택채권 등기비용 300만원은 명도비용으로서 꼭 반드시 이런 계산을 할 때, 사전 계산을 할 때는 포함을 시켜주십시오.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3억 4,700 정도면 정리가 된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건은 사건 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